잔치집이기도 한데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오늘 너무 멋진 결과를 냈고 뭐 마지막에 사실 우리가 오늘 준비했던 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서 사실은 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.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기대되는 선수들 거듭났으면 좋겠어. 아마 이번 동계 이제 잘 지금 여기껏 해온 거 편하게 좀 잘 쉬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좀 아쉬운 사람들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.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거고 정말 다른 팀으로 변해가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몫이야. 나 또 마찬가지.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는 만큼 나도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쉬고 마음껏 오늘 이 시간 프로로서 승리한 거 우리 기쁘게 생각하자. 알았지? 네! 오늘 정말 열심히 해준 선수들 고맙다! 다음번에 내가 선거 나갈 때 다 모여? 내가 진짜 이장이라도 해야 되겠다. 그래,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마지막 웃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아. 그 외적인 거는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공지 안 했지만 선생님들 통해서 마지막 공지는 딱 할 거니까 정말 우리 잘 쉬고 다시 모였을 때 다시 뭉친 그 시기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은 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. 알았지? 네! 수고했습니다!